엄마는 좀 인간을 조심해야 되겠어. 사람 조심 좀 하셔야 되겠어. 옛날 사람 때문에 상처받잖아.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어쨌든 속상해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 인간은 너무 정이 많아. 오지랖 좀 그만 넓혀. 때로는 인간 때문에 이제 손해볼 일이 많아. 근데 앞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 근데 앞으로 한 번은 또 있어. 크게. 돈을 뜯길 일이 있다고 그래. 절대 누가 부모 형제 와도 돈을 만진다고 준다래도 주지 마. 그냥 그 줄 돈이로 엄마가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댕겨. 돈도 지금 없지만 많이 뜯겼어. 그냥 도와준 게 찔끔찔끔 한 게 좀 그래. 무슨 때예요? 양떼. 양떼? 네. 54 양떼? 네. 대주는? 대주 없어요. 없어? 네, 헤어졌어. 어차피 생일은 며칠이야? 3월 13일. 3월 13일? 리버 정도 못하겠네. 14일. 아까 김치를 했나? 네. 혼자만 보인대? 혼자만 보여요? 누가 또 있어. 없는데. 없어? 애인 없어? 네. 남자 하나가 있는데. 내 눈에 지금 비치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진 지 좀 몇 달 됐는데. 몇 달 됐어요? 네. 젊어서 죽은 사람이 누구야? 동생. 남동생. 남동생? 몇 살에 죽었어? 48. 48에? 48에 죽어서 얼마 안 됐었어요? 3년 됐어요. 3년 됐지, 그치? 맞아, 언니네 집안은 진짜 이거 조상바람 세워야 돼. 조상바람이? 그게 뭔 말이에요? 아까 언니 본 언니가 친언니야? 네. 그치? 네. 조상바람 분다니까? 동자바람. 그게 뭔 말이냐고. 뭔 말이면 쉽게 얘기하면 조상에서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빌어야 되는 조상. 그렇죠. 어렸을 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몇 살에? 3살인가 6살에? 언닌가? 있다는데? 어릴 때요? 응. 형제 중에? 응. 없는데 동생이 처음이죠. 오남매죠. 뭐가 어렸을 때 죽은 애기 있다는데? 어째 죽은 애기가 뭐 있어? 없어요. 응? 언니 말하고 왜 틀려? 잘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야? 몰라, 어렸을 때 죽은 사람이 있대. 그리고 아, 아저씨 쪽인가? 그렇겠죠. 응, 아저씨 쪽에 어려서 아저씨 누나라 그랬다. 언니네. 그거 언니네는 쉽게 얘기하면 젊어서 죽은 사람이 있다. 총각. 결혼했어? 48에 죽었다며. 결혼했어? 결혼했죠. 응, 결혼해서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다고? 네. 저가 조정바람 친정이나 뭐 그 저기나 뭐 똑같겠지? 곱긴 객긴이지. 그렇죠. 응. 친자매니까.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어떤 투자도 하지 마시고. 엄마는 조금 답답한 게 돈도 안 돌지만 돈이 막혀 있어. 응? 돈 이상하게 세요. 응. 뭐 해?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데? 지금 안 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셔? 네. 그전에 뭐 했어? 작년까지만 해도 장사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 엄마는 장사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좀 쉬어. 근데 지금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좀 쉬라고 그러니까. 쉬고 있어야지. 코로나 저거기 때문에 장사를 해봐야 별별이 없어. 근데 저는 장사하면 뭔 장사를 하면 괜찮아요? 엄마? 네. 먹는 장사지 먹는 장사요. 물장사지. 물장사 안 맞는다고 하던데. 물장사도 여러 가지 있어. 먹는 장사.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좀 미치겠어요 요새. 엄마가 운이 안 좋을 때 했잖아. 작년에도 안 좋았어요. 안 좋았잖아. 근데 올해는 하면 괜찮다고 하던데 어디 딴 데 가서 보면? 올해? 예. 이 코로나 시기에? 딴 데서 제가 봤어요 또 얼마 전에. 또 올해 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분은. 조금 운은 있어. 조금. 그래요? 근데 이 시국이 이런데 무슨 이 운도 이 시국이 따라서 가야 되거든? 내년에.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엄마는 올해 다, 어차피 지금 9월달에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요. 어, 내년에 해. 올해 그냥 먹고 그냥 살만하니까 그냥 내년에 해. 그래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괜찮으면 내년에. 올해 했으면 또 언니 주저앉았어 엄마. 아니 올해는 안 하죠. 그러니까 어서 봤더니 올해 하라래 때문에 올해 했으면 또 주저앉았다고. 그래도 그걸 믿을긴 믿을 걸 믿어야지. 내년 하셔. 올해는 또 주저앉으니까 안 되고 내년 하시고. 원래 남자 복이 없어. 엄마가 외로움 많이 타거든. 맞아. 없어요. 없어. 그러기 때문에 오는 게 주위에 꼬이는 것마다 다 현찮은 것만 보여 또. 그래서 보기가 싫어. 아예 포기하고 살아야 돼. 엄마가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 외로움 많이 타고 진짜 아닌 말로 저가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자존심은 강해. 장사 내년에 하고 올해는 그냥 가만히 계시고. 누구 말대로 엄마 저기들 있을 거 아니야. 애기들 있을 거 아니야. 딸 하나 있어요. 그냥 딸하고 잘 놀아. 걔는 뭐 바빠가지고 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딸도 그러니까 제가 더 외로운 것 같아. 지금 엄마는 약간... 엄마는 좀 외로워. 네, 외롭고 이 적적하고 이 저간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몰라요, 어떻게? 근데 남들은. 엄마 남들 보기는 엄마 팔자 좋은 여자로 알아. 그치? 팔자 좋은 여자로 그러니까 알아.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 아닌데. 외롭고 적적하고 죽겠거든. 나는 죽겠거든. 속은 골만 터졌거든. 근데 언니보단 낫다. 제가요? 언니보단 낫지. 훨씬 난데. 우리 언니는 엄청 이 뭐지? 현모양처 스타일이야. 신랑 때문에 속을 썩는 거고. 언니 그만아 그래도 속 썩는 사람은 없잖아. 성격이 그런 거라도 할 수 없는 거지. 맞아. 언니는 성격이야. 저는 싫으면 안 보는 스타일인데 우리 언니는 안 그랬지. 본인은 냉정한 스타일이지. 저요? 칼이야. 내가 싫으면 하기 싫은 거는 칼이야. 칼로 탁탁탁 자르는 스타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외로운 서지는 서범복 없는 사주는 어쩔 수 없어. 저희 딸도 좀 봐줘. 몇 살? 29살 저기 원숭이 띠. 29살 약? 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결혼해도 괜찮은지 좀 봐줘요. 생일이 며칠이에요? 우리 딸은 양력으로 10월 30. 10월 30? 오우. 성이 뭐예요? 딸은 이씨. 이씨? 머리 되게 똑똑하네. 바쁜데? 네, 엄청 바쁜. 돈복이 안 떨어져. 일복도 많고 돈복도 많고 욕심이 많아. 동갑내기라고. 예. 그 동갑내기고 6월 15일생. 6월 15일생? 예. 성이 뭐예요? 신. 신? 착실하네. 착하긴 하네. 착해. 괜찮아, 결혼시켜도. 괜찮아요? 근데 딸내미가 능력이 더 좋네. 맞아요. 그래서 좀 제가. 엄마 눈에는 안 차, 톡가리에서 이 사위자리가. 근데 딸내미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돼서. 근데 이 남자친구가 착하고 딸내미 떡받쳐. 아니, 그런데 또 누나가 또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걱정되더라고. 이, 뭐, 신랑이 맘마보이만 아니면 돼. 맘마보이는 아니라고 하는데, 결혼해서 또 달라질까봐. 냉정해. 아, 그래요? 이 친구는 자기 한 사람 말고 그 와이프 한 사람만 알아. 엄청 잘한대요, 우리 딸 말은.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좀 잘하는 거지. 결혼해서도 잘하는 거지. 궁합은 좋아. 근데 신랑, 저기, 뭐, 딸내미도 죽고 못 살아. 어쩔 수 없어. 엄마 못 말려. 그죠? 못 말려. 그린 거 같아요. 그 대신 엄마가 세뇌고 시켜. 어쩔 수 안 없어.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싸워. 딸내미가 요리 잘해야지 뭐. 근데 딸내미가 능력이 더 좋아. 이 사이보다.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휘어 잡는 거야. 딸내미가. 딸내미도 승질은 보통은 넘어. 맞아요. 이 사위 휘어 잡게 생겼구만. 뭘 그래. 지 말로 휘어 잡는다는데 모르지. 결혼해서도 그게 가능하냐. 자식 낳고 살면 또 달라지지. 아니야. 딸내미 승질 보통 아니야. 보통은 아니에요, 걔도. 엄마 손질 담았어. 근데 경우가 없거나 그러진 않아. 보통 넘어. 그냥 결혼시켜도 돼요. 시켜도 되니까. 근데 엄마 말린다고 들을 애들도 아니야. 맞아요. 안 들어요. 내년에 시켜, 내년에. 올해는 저가니까. 혼연회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네들이. 혼연회 하든 내년에. 올해는 9이니까, 둘 다 9이니까 안 되고. 결혼하면 잘 살겠어요. 잘 살아. 딸내미가 능력 있는데 뭔 걱정이야.
엄마는 뭐 어차피 반 인생 다 넘게 살았으니까 이제 딸내미 궁합 보러 왔구나. 그게 가장 관건이죠. 관건이구나. 딸내미 궁합 때문에. 괜찮아. 아유, 딸내미가 다 휘어잡게 생겼는데 뭘 그래. 승주 인같이 저간 사람들. 나중에 또 계속 능력이 있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또 저기 할까봐. 딸내미는 직업 안 버려. 결혼해서도. 저는 계속 일하네요. 애를 낳고도 또 나갈 저기야. 일품 많고 돈복이 더 많아. 천정 엄마가 애 봐줘야 돼. 어쩔 수 없어. 걔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돈복이. 있어. 엄마보다 더 많아. 돈이 더 많아. 저, 더 많아요. 저보다. 지금 욕심이 대단해. 뭘. 욕심 대단해요. 다 휘어잡게 생겼어. 뭘. 근데 이 딸내미 사주가 이게 딱 봤을 때 돈이 양손에 딱 잡아. 나중에 똥똥대. 엄마가 이 딸내미 덕 본다는 소리 나와. 걱정하지 마. 아유, 지금도 해외여행 시켜주고 이렇게 하거든. 딸내미가 능력 빵빵한데 뭔 걱정이야. 근데 엄마가 좀 아깝겠다. 너무 아깝죠.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사위 못된 놈 만나는 것보단 나. 그죠. 그래도 이놈이 그래도 착해. 착하니까. 애는 댐댐이는 괜찮아 보여. 그리고 저기 딸내미 따라다니면서 카바는 해내. 그러니까 우리 딸 말이 그거야. 있는데 싸가지 없는 애들보다 인성이 괜찮고 하니까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좋다 이거지. 괜찮아.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남자도 그렇게 돈 벌어놓은 건 없어. 그래도 인성이 착하니까 지금 딸내미가 좋아하는 거야. 딸내미가 보통이 넘어. 누군 말대로 사람 완전히 다 깨트려봐. 다 깨트려. 와, 이놈은 조금만 한두 번만 만나잖아. 저도 거짓말 못 시켜. 뭐 딱딱. 얘가 우리 같은 직성이야. 딱딱. 제가 봐도. 이게 있어. 우리 같이 이렇게 딱 쉽게 얘기하면 무당끼가 있다는 뜻이야. 센 거네 우리 딸. 그러니까 딱 자, 웬만한 사람들 딱 보면 아 얘는 어떻겠구나 몇 번만 한두 번만 말 상대를 하잖아. 벌써 다 나와. 지 말로 그래요. 안 돼요. 알아. 엄마 나 엄마가 보는 순둥이 아니라 그래. 순둥이 아니야 얘. 누구 말대로 사임을 나가서 까졌다라면 발레단 까졌어. 그래요? 오히려 그게 넘은 거야. 산전수자 다 걷고 발레단 까진 게 아니라 내숭 떨고 그냥 아무것도 멍청이보다 나. 근데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안 그래 보이거든요. 아니야. 보통 넘어 얘. 엄마 나도 모르는 게 있네. 보통이 넘어요. 딸내미 하나 잘 둔 줄 아세요. 그래요? 나중에 딸내미 덕 보고 살아. 지금도 덕 보지 마. 뭔 걱정이야. 둘이 결혼시켜도 돼요. 나중에 잘 적여놓고 시키셔. 그건 맞나 보네. 어디 가서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좋게. 괜찮다고. 그거 때문에 왔는데 뭔 걱정이야. 엄마는. 엄마는 그 딸은 걱정 없어. 이 딸내미만 걱정하면. 걱정 없어요 저는. 남자 같은 거는 좀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써.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그 시기야 지금. 있는 게 더 있잖아요 지금. 뭐 딸내미 궁합 보러 갔구만. 네, 뭐 그래. 그게 제일 관건이고. 잘 살아 걱정하지 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좀 잘 보내고 싶어서. 근데 딸내미 돈복이 많아서 괜찮아. 그리고 남자들 바뀌었어. 딸내미가 남자. 이 사위가 여자야. 바뀌었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아 그래요? 너무 좋네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죠. 또 뭐 물어볼 거 있으시나요? 아니 결혼 날짜는 저기 뭐 이게 선생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받아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받아가는 게 좋죠.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 내 후년에 결혼한다라면 전화 주시든지 오시든지 하세요. 오시면 내가 그 날짜 다 실컷 다 해줄 테니까. 아 그래요? 그 받아서 결혼하는 게 더 좋죠. 알겠습니다. 네.